6월 24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국군에 대한 최근접 정찰 명령이 내려졌다. 마지막 정찰이 완료되자 인민군 각 부대에는 공격 신호를 알리는 전투명령 1호가 하달됐다. 공격 개시 암호명은 폭풍이었다. 그것은 완전한 기습이었다. 이전에도 38선에서 잦은 충돌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번엔 경우가 달랐다. 인민군은 서쪽의 옹진반도로부터 개성, 춘천, 강릉에 걸쳐 전면 공격을 개시했다. 걔들 계획적으로 그 중대 대대 그 막사의 조준 사격이니까 뭐 날아나는 게 전부 날아나는 게 뭐 사람이고 뭐이고 할 것 없이 말이야. 그 진동 소리가 뭐 지진이 터지는 건지 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요란했어요. 상대는 지금까지 만났던 적과는 전혀 달랐다. 강력한 화력을 갖춘 포병과 따발총으로 무장한 현대화된 군대였다. 그리고 그 선두엔 탱크가 있었다. 그날 남쪽은 사병들의 농번기 휴가와 장교 파티까지 겹쳐있던 주말이었다. 이로 인해 많은 병력이 부대를 빠져나간 상태였다. 그 6월 10일부터요. 비상경계로 들어갔어요. 그 참모회에서 말이에요.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비상경계를 하니까 오히려 사기가 제하되고 오히려 군룰이 해이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단 말이지. 주말이 되게 되면 휴가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또 그때 마치 또 농번기가 되어 오니 말이지. 그 고향에 보내서 말이지. 그 좀 농사를 좀 돕게 해주고 하면은 그 사기가 도리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가지고요. 6월 23일, 이건 잊어버릴 수 없어요. 6월 23일 24시를 기해서 경계 해제했습니다. 전선은 급작스럽게 무너졌다. 북군은 제대로 방어할 새도 없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야만 했다. 남한 수뇌부는 평소에 무책임한 북진 통일 구호를 남발해왔다. 때문에 미국은 한국군에게 전투기를 비롯한 중화기는 물론이고 탄약마저 제한해왔다. 인민군의 무차별 공격은 개성과 포천을 일시에 무너뜨리고 서울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다. 이토록 쉽게 무너지리라고는 미국도 남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결정적인 것은 탱크였다. 무서운 기세로 밀고 내려오는 소련제 T-34 탱크 앞에 국군은 속수무책이었다. 포를 맞고 꿈쩍도 않는 탱크 앞에서 일선 부대는 차례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나도 그저 뭐 군인 군 중이지만 탱크는 처음 보고 자주포도 처음 봤거든요. 실물 말이죠. 그러니까 탱크하고 자주포를 구분을 못했어요. 그럼 막 탱크가 막 나오는데 아이고 우리 탱크 없는데 야단났구나. 그러나 우리 저 50mm 대자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뭘 해주려 했더니 말이죠.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한국은 지형상 탱크 사용이 적합치 않다는 미국의 판단으로 국군은 한 대의 탱크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다. 게다가 대전차용 지뢰조차 부설돼 있지 않았다. 평양에 가서 밥 먹고 무슨 가서 신의조에 가서 전에 먹는다는 허세를 부린 거요.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이 뭐 이런가 그런가 하면 북진할까 봐 로버트 고문단장한테 전차를 달라고 애걸복걸 했다니까. 청와대도 그렇고 교무대도 그렇고 그 육군본부도 그렇고 그렇게 했는데 로버트라는 놈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한국은 이제 70%가 산악이고 30%가 수전이다 이게야. 그러니까 전차를 운용할 수 없다 이게야. 미군 철수 시 미국은 500명의 군사 고문단과 육군 병력 6만 5천 명을 기준으로 한 소요 장비만을 남겨놓았다. 미국은 향후 5년 동안 전쟁의 위험은 없을 거라고 봤다.